잊지 말자 2018 그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위기는 뭐 최악이었죠. 최악이고. 대충대충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버릇이 나빠지니까. 저희도 잘 아다시피 서울의 위치가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겨울 내내 이제 몸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좀 어느 때보다 좀 많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선수들도 그렇고, 또 기존에 있는 선수들하고 이렇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분명히 이제, 예상도 했고, 올해는 좀 더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좀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주장으로서 이제 뭔가 좀 선수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경기장 안에서 또 훈련장 안에서 선수들이 좀 부담 갖지 않고 좀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일로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됐었고 또 전주훈련 당시에는 또 몸 상태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참 기분 좋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선수로서 또 좋은 선수가 영입되는 거는 상당히 같이 또 플레이하기도 편하고 내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뭔가 이 서울이라는 팀이 좀 상위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컸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K리그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제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저희가 이제 좀 경기를 잘 하고 또 이기면서 또 선수들의 그런 자신감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원정 또 수원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는 참 좋은 좀 흐름을 잘 탔던 것 같아요. 경기를 이기고 지고 떠나서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좀 상대방보다 없었다는 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해당 시에도 팬분들께서는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 선수들에게 격려 박수를 부탁드릴 때 지정 좌석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꼬인 실타래를 계속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뭔가 이 항상 그런 될 듯 말 듯한 그런 좀 뭐 운도 사실 뭐 저희들한테 따라오기보다는 뭐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한다든지 뭐 약간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좀 많은 부담을 가지고 경기에 들어가다 보니 좀 자기만의 모습보다는 좀 실수하는 모습들, 그리고 뭔가 좀 자신 없는 모습들. FC 서울이라는 팀은 사실 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인데 이제 그런 부담감들을 선수들이 좀 이겨내기에 좀 벅차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단히 좀 뭐 훈련을 통해서 또 뭐 미팅을 통해서 이제 선수들과 나누면서 이겨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한번 이렇게 좀 꺾인 그런 기세가 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모든 선수들이 조금 힘이 많이 빠졌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몇 달 동안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결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조금 운도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준비한 만큼 또 잘 경기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하나 한 경기 한 경기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좀 아쉬웠어요. 감독님이 되게 안타까웠죠. 감독님이 일단은 이제 주장으로서 뭐 감독님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는데 뭔가 이제 성적도 안 나오고 또 저는 또 주장으로서도 뭐 이 팀을 좀 잘 더 이끌어야 되는데 잘 이끌어 가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도 많이 있었고 다음 경기에도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감독님이 좀 제일 안타까웠어요. 감독님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 또그 시기에는 또 같이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그런 고민이 좀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팀이 지금 힘든 상황이었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의 합류가 또 반가웠고, 믿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좋은 시너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랑. 또 좋은 선수들이 보강이 됐고, 또 이제 경험 있는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또 다시 희망을 좀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좀 희망을 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복귀했다가 다시 이제 큰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좀더 힘겹게 또 복귀를 했는데, 팀이 힘들 때 결승골을 넣을 수 있어서 되게 참 개인적으로도 되게 너무 고맙다고 해야 되나? 저 스스로. 골맛을 본 지가 좀 너무 오래돼서 그때 정말 너무 골을 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결승골을 넣을 수 있어서 진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속 안에 있는 막 그런 이게 울분 토하듯이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도, 아, 내가 저렇게 고함 지르면서 달려갔었구나, 이렇게. 예, 영상 보면서 이제 정말 골을 넣고 싶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그리고 팀 선수들이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경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진짜 하나로 돼가지고 경기를 준비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당연히 이제 좋지 않은 시간들이 당연히 오고, 얼마나 이제 그 시간을 최소화해서 다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팀 성적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 실점하고 후반전에는 그래도 골을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뭐 먼저 먹었던 게 아마 많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사실 경기를 뒤돌아보면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비기고, 비길 수 있었던 경기를 지고,
그런 또 퇴장도 많이 나오고 뭐 반칙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뭐 그게 사실 뭐 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팀의 좀 캐릭터들이나 그 팀의 좀 어떤 현 주소를 저는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많이 있었죠. 네. 어쨌든 이제 감독님의 그런 마지막에 이제 절실하고 좀 많이 뛸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을 이제 투입을 하면서 그 경기에서는 정말로 제가 봐도 선수들이 정말 이게 마지막 이게 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팬분들께서도 맞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바깥에서 경기를 보면서. 저희 팀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주저앉아서 플레이를 안 해도 전방 압박하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기 날에는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경기를 운영을 해줬기 때문에 하는 선수들이나 지켜보는 팬분들이나 그런 기분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 분위기는 뭐 최악이었죠. 최악이고 지금 상황에서 선수들이 뭐 당연히 선수들도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팬들도 조금만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수의 책임인 거죠. 뭐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이제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고 FC 서울다운 그런 결과를 못 냈을 때는 항상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감독님하고 같이 가서 그 자리에 섰을 때는 그냥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을 실망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올해는 너무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죄송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게 대해서 제가 감독으로서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모든 책임은 다 제가 지는 거고. 예. 팀 성적이 안 좋아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나가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참으로서 되게 죄송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책임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장에서 조금 더 선수들한테 고함치고 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어린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고참 선수들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나가시면서 나한테도 책임이 많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어쨌든 감독님이 교체되는 거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좀 분위기는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체 갖고 있는 잠재성, 능력들, 마인드들, 한국 축구에 메시지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프로라는 것은 팬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각이 상당히 시선상에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팬들의 시선에 두려움을 가져라. 모든 선수들이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맞이한 감독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독님이 바뀌시면 이제 단기적으로 뭐 효과를 본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팀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감독님이 오시면 또 새로운 경기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다시 기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새로운 또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긴장감을 가질 거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주일도 채 안 된 시간에 또 성남과의 경기를 준비해서 또 경기를 잘 치르는 모습을 보고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조심스러웠고 어쨌든 감독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시고 어떤 이제 미팅을 하고 경기에 나가서 전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좀 놀란 부분도 많이 있었고 감독님이 상당히 선진 축구를 많이 공부하셨고 또 그런 축구를 지향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만족감이 많이 있었고 감독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FC 서울은 선진 축구를 지향해야 된다. 지배를 하면서 이 재밌는 축구를 해야 팬들도 즐거워하고 팬들도 그런 모습을 원한다. 저도 사실 동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또 팬들도 이렇게 보러 오고 또 성적까지 저는 좋아진다고 하면 더 이렇게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상당히 좀 처음에는 좀 놀란 부분도 많이 있었고 전술적으로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감독님이 또 하시는 축구가 상당히 좀 재밌고 선수들도 지배하려고 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잊지마자 2018 그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선수들이 잊고 있었나? 그 상황을. 2018년도에도 저희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전반전을 끝냈는데 뭔가 기분이 2018년대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었었는데 그래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경기만 좀 어떻게 뭐 지진 않더라도 비기기만 해도 충분히 우린 잘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또 그렇게 쉽게 골이 들어가는 건 느꼈던 거는 또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팔로우가 골을 넣었을 때, 3대2 골을 넣었을 때 이제 상대방 수비수들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금 아, 이 경기는 지진 않고 비길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진이가 또 동점골을 놓고 나서는 이 경기 잘하면 역전할 수 있겠네라는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느끼거든요.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3대3 골이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역전골을 넣을지는 몰랐고 사실 놓고 소름이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경기가 제일 많이 소름이 끼쳤던 것 같아요. 우리 경기 FC와 서울의 경기는 3대3으로 마쳤습니다. 경기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빅골 좀 평상시에도 좀 많이 팀에 도움이 되는 이제 골 같은 것도 많이 넣고 싶은데 하필 유독 팀이 힘들 때 또 제가 이렇게 골을 넣는 거 보면 아무래도 서울이랑 좀 잘 맞는 것 같고 우연치 않게 그런 상황에 좀 더 경기에 집중이 되고 더 몰입이 돼서 아마 좀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 선수들 보면서 정말 실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이제 선수들이 올라오면
뭐 예전에 저희 세대보다는 조금 더 실력이 정말 향상이 많이 된 그런 선수들이 많이 보이고, 그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제 경험이랑 좀 더, 성숙미가 쌓이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성장을 해서 FC서울을 좀더 책임을 져주고, 또 저나 성룡이가 이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활동량 같은 부분은 좀 선수들이 그런 선수 어린 선수들이 채워주고 하면서 팀이 이제 만들어지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수들은 능력이 있는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 이제 빨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은 사실 이제 되게 빠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한번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 성장하는 속도가 되게 빠른데 다행히 이제 어린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하고 경기 또 이기면서 더 이제 자신감을 얻는 이 경기들도 많아지고 사실 뭐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어린 선수들이 자리를 잡아주고 또 경기장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린 선수들의 장점은 이제 사실 이제 신체적으로도 되게 프레쉬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당돌한 면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뭐 저희 선수들도 보면 이제 기죽지 않고 그라운드에서 그렇게 당돌하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자리를 잡고 이 선수들이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린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조금 이제 경기를 잘하게 되면 선수가 이게 만족을 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FC 서울이라는 팀에서 1군에 올라와서 경기를 뛰더니 잘한다 이러면 이제 좀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성장에 좀 도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프로 선수를 보면. 그래서 이제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는 자리를 잡았으면 절대로 그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는 잘하는 선수가 경기를 뛰는 거지. 니네 어리다고 해서 양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야 팀도 강해지고 서로가 경쟁하는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 여기서 경기를 뛴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하고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 저랑 이제 그 청룡이가 있을 때도 항상 저희는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항상 계속 나아갔던 것 같아요. 목표를 계속 지향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어린 선수들도 경기를 많이 뛰고 있는데 뭐 올해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어린 선수들은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더 이제 팬들의 기대치는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팬들한테도 인정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선수들이 만족하지 말고 좀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많이 얘기하는 것
너무 좋았죠. 제가 시즌 시작할 때 팬들한테 올해는 좀 뭔가 다른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올 시즌을 치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시즌을 치르면서 많은 좀 팬들이 실망했던 경기를 보면서 FC 서울답지 않은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만스럽고 좀 FC 서울답지 않은 그런 시즌이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이제 오랜만에 이 팀에 와서 FC 서울 제가 있을 때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실 제가 있을 때는 우승을 항상 목표로 하는 팀이었는데 FC 서울이라는 팀이 좀 이렇게 사실 이런 처지가 된 거에 대해 상당히 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뭐 어쨌든 부상으로 좀 그냥 지켜만 보던 시간이었고 올 시즌은 이제 경기를 하면서 상대 팀들이 FC 서울을 대한 생각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내가 옛날에 있을 때 그런 FC 서울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또 기분도 많이 나쁘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뭐 어느 정도 팬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또 내년 시즌에 대한 팬들에게 뭔가 좀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희망을 좀 준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올 시즌을 봤을 때는 팬들에게 죄송하고 뭔가 좀 팬들에게 좀 부족했던 시즌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무관중이랑 또 유관중이랑 완전 다른 환경 속에서 저희 선수들이 경기를 임하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경기장 찾아가셔가지고 응원해주시면 개개인 선수들이 집중력이나 좀 더 열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많이 느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1차를 성대를 이렇게 있다가 끌어냈다가 움직이는데 패스를 강해서 탁 패스하고 주고 움직일 수 있게 요이고 요거만 바꿔서 오 봐라 팀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상위 스플릿 남아서 아챔 진출권을 따내는 게 또 하나의 목표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는 우승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은 부상 때문에 경기장에서 많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내년에는 또 몸 관리를 잘해서 경기장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25경기에서 30경기 풀타임 되는 몸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올해 이 시즌을 치르면서 이제 K리그에 대한 또 적응이나 또 경험이나 이거를 쌓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뭘 해야 우리가 다시 실패하지 않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고 구단에서도 뭐 개인적으로는 더 이제 저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선수 보강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FC 서울답지 않은 그런 시즌이었는데 내년에는 팬들에게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선수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고 구단도 정말로 큰 노력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팀이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선수단도 마찬가지고 다시는 이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올해 끝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선수들의 그런 반성이나 또 우리가 내년 시즌에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저희가 올해 이렇게 또 부족했던 부분이 또 내년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팬들은 실망할 거고 그래서 뭐 제가 약속 드리는 거는 선수로서 이제 실패를 한번 맛봤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잘할 거고 선수들에게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당부하면서 저희도 좀 준비를 잘해서 지난 10경기에 보여줬던 그런 항상 그런 미니멈의 모습으로 내년에는 좀 팬들에게 더 재밌고 좀 즐거운 축구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서 한국의 K리그 2011 시즌의 마지막 홈 경기를 마쳤습니다. FC 서울 선수단을 대신해서 우리 마스터키 캡틴 기성용 선수가 사실 제 축구 인생에 있어서 제 오래 해왔던 곧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족보다 더 FC 서울이 더 가깝게 제 곁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면은 저를 또 보호해주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FC 서울이라는 곳에서는. 그래서 다 물어보면은 20대 초반에 함께한 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가족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FC 서울은 저한테는 뭐 집 같은 곳이죠. 네. 집 같은 곳이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제 뭐 십몇 년 전에 제가 여기에 처음 발을 디뎠는데 모든 건 다 똑같잖아요. 네. 뭐 훈련장 시설이나 뭐 경기장이나 뭐 팬들이나 뭐 다 똑같은데 이제 저는 많이 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팀에게 좀 내가 끝나는 그날까지 좀 뭔가 이제 조그만 거라도 이 팀에게 좀 도움이 되고 선수도 마찬가지고 경기장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좀 보답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좀 경기를 준비하고 또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팬들이 좀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에 그런 모습을 보면 항상 좀 마음이 찡하고 감사하고 또 팬들이 있기에 저희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거고 이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FC 서울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팀이고 제 어린 또 추억과 지금 현재의 추억을 같이 또 공유하고 있는 아주 뜻깊은 팀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도 정말 올해보다 더 좀 발전된 모습으로 팬들에게 좀 항상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